11집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박상민 씨 소식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 동안 박상민 씨는 자신을 사칭한 가짜 때문에 물적, 심적 고통을 많이 당하고 계셨는데요. 그랬었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박상민 씨는 가짜 박상민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맞섰습니다. 그 박상민 씨와 가짜 박상민 씨의 그 법적 대결. 결국 법은 가짜 박상민 씨에게 아주 적절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가짜 흉내내고 다니는 가짜 박상민이 있습니다. 박성민으로 활동을 했죠. 처음부터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미테이션 가수 박성민으로. 이 친구가 말한 게 모두 다 거짓이라는 걸 밝히겠습니다. 가짜 박상민을 처단하기 위해 진짜 박상민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의 흉내를 내며 반무대 가수로 활동했던 임모 씨를 사기죄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던 박상민 씨. 바로 오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는데요. 가수 박상민을 둘러싼 치열한 진실 공방의 결말, 저희 스타투데이가 독점 공개합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가수 박상민 씨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서를 향하는데요. 저를 사칭한 그 가짜 박상민 씨그 사건인데요. 오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사실대로 말하러 왔습니다. 정의와 진실은 언제든 통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박상민 씨. 그동안 자신을 사칭한 임모 씨를 기소한 상태였죠. 일단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약식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롭게 조사받는 것은 부정변경 방지법 위반으로 그 혐의로 해서 조사가 되는 것이고, 가짜 박상민이 어느 정도로 진짜 박상민과 완전히 유사하게 했느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모창가수 정도에 불과하느냐, 그게 포커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11집을 발표하며 컴백한 박상민 씨에게 제동을 걸었던 바로 그 사건.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저를 가짜 흉내내고 다니는 가짜 박상민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누구라도 속을 법한 유사한 외모와 이름으로 야간 업소를 전전하며 월 4천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던 가짜 박상민 씨. 작년 12월 20일 결국 결미가 잡혔습니다. 박상민 씨 이미테이션 가수 박성민으로 현재 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엄연한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것. 그러나 아니 당사자 근데 박상민의 얼마나 고충은 말이 똑같은데 네가 다 아니었습니다. 속냐. 근데 나를 부르니까 막 모른 채고 도망가지. 너훈아 씨나 조용필 씨 그분들처럼 이름 좀 바꿔서 그분들도 일종의 프로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직접 자기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직접 해서 정당하게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고. 근데 이 친구는 박상민이라고 하고 다니고 아예 사인도 박상민으로 하고 제 노래를 틀었고 립싱크를 하면서 이런 업소는 물론 업소는 17군데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일반 행사까지 합니다. 저를 사칭해서. 클럽에서는 쇼의 일종이잖아요. 쇼의 일종인데 딱 깜짝 깼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반갑습니다. 박성민입니다. 하고 나가서 하는 거지. 저는 뭐 마치 인기 가수처럼 뭐좀 박성민 씨처럼 하진 않았거든요. 지금 박성민 씨의 그 AR 하는 것도 지금 회 사무실에서 음원 사용료를 내고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종이를 딱 주니까 사인까지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사인을 계속 안 해요. 급해서 그냥 A4용지인가요? 거기다가 그냥 해서 매직을 했던 게 그게 상자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저 그냥 무심결에. 증거자료 다 있으니까 이 친구가 말한 게 모두 다 거짓이라는 걸 밝히겠습니다. 저 가수 생활 안 해도 좋습니다. 박상민 대 박상민의 진실 게임. 어이없는 사건으로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던 박상민 씨의 분노도 드디어 폭발. 지난 21일 임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권리가 크게 세 가지 그렇다면 법은 어떤 사람적으로 방식으로 박상민 씨의 손을 들어줄 수 있으며 가짜 박상민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AR로 모창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래를 틀어놓고 입만 뻥긋대는데 이 사람이 가수라고 해서 가짜 박상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가짜와 진짜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문제의 범인과 맞닥뜨린 박상민 씨는 임모 씨를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사기죄는 직접적인 피해자 가운데 고소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임모 씨와 그의 매니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입니다. 이번 앨범 낼 때도 저는 제 개인적인 돈이 6, 7억이 들어갔습니다. 벌금 300만 원 그냥 치면 누구든지 앞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죠. 저작권법 위반은 지금 박상민 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해바라기라는 노래에 대한 그 부분만 기소가 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짜 박상민이 전체적으로 반무대에서 박상민 씨 흉내를 낸 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소를 했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오늘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박상민 씨는 타인의 성명이나 포장들을 이용해서 혼돈을 주게 하는 영업활동을 했을 때 해당되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장 4년 동안 가짜 박상민으로 남모를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진짜 박상민 씨. 이렇게 밝혀진 거 정확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우리 팬클럽 가족분들 그리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여러분들 진짜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고요. 정확하게 밝혀내가지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후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을 집중시킨 가짜 박상민 사건. 박상민 본인과 박상민을 사랑하는 팬들 모두가 후련하게 잘 털어버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